이거. 너 물 안 넣니? 물을 넣어야지. 자, 아니고 물 넣을 거야. 아니 먼저 여기에 넣었으면 됐었어. 아 얘 진짜. 역시 내 애정이. 대니얼, 밥에 물을 왜 넣는 거야? 여기 펴줄 때 얇게 펴줘야 되는데 잘 되게 이렇게 물을 넣는 거죠. 아, 아니야, 너까지 어쩌려고 이러니? 역시 내 예정. 노랑 팀, 시금치를 생으로 그냥 넣는 거야? 김밥에 넣을 땐 데쳐서 넣는다고. 어쨌거나 생시금치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려고 하는데요. 김에 왜 물을 묻히는 거죠? 계속해서 김밥에 물을 묻힙니다. 아, 저러면 김이 찢어질 텐데. 김밥 싸서 소풍이라도 가려는 듯 신난 빨간 팀. 아이고, 미안. 왜 오빠가 미안해. 지금 시청자 이런 것 같지 않니? 세상에! 빨강팀, 진짜 피자 만드는 거야? 피자지 멋지죠. 달콤하고 나는 혼자 삼촌아 역시! 이번엔 오이를 자릅니다. 대니얼은 동그랗게. 그만 좀 먹어라. 길쭉하게. 아리는 길쭉하게 오이를 자르는데요. 그리고 동그랗게 자른 오이를 넣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게, 정말 이걸 어떡할래. 재료가 너무 많아 김밥이 말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땡땡 다 뭉쳐졌어. 노랑팀은 다행히 김밥이 둘둘 말리네요. 약간 뭐야? 어떤 모양 같아요? 뱀. 봤어요. 지하철. 산 아저씨 잘라주세요. 자, 우리 김밥을 잘라볼까요? 왜 자꾸 김이 찢어지지? 아까 김에 물을 묻혀서 그런 거라고. 어쨌거나 시금치 김밥 완성! 빨강팀, 김밥은 어떻게 됐나요? 김밥을 둘둘 말아보지만 재료가 너무 많아 말아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재료들을 덜어내고 대니얼은 어쨌거나 완성! 뭐니? 민망한 아리는 그냥 웃지요. 빨간 팀도 김밥 완성. 저 김밥은 우리도 못 먹겠다. 얼른 도망 가자. 어느 팀의 김밥이 더 맛있을까요? 오이는 맛있잖아요. 맛있고 몸에 아주 좋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데 왜 김밥에 오이를 안 넣었어? 여기에다 이런 거 올려놓으면 지잖아. 아, 재료가 너무 많아서 오이까지 뺀 모양이구나. 자, 맛 평가의 시간입니다. 먼저 빨강 팀 김밥을 한 입 먹어보는데. 그죠? 맛있어요? 맛있대. 승리를 확실하는 빨강 팀. 자, 이번엔 노랑 팀의 시금치 김밥도. 힘들었던 시식의 시간이 끝나고
과연 선생님은 어떤 김밥을 선택할까요? 빨간 팀의 김밥이냐? 노란 팀의 김밥이냐? 그래, 우승은? 노란 팀 승리! 너네 것도 맛있을 텐데. 아리야, 왜 진 것 같아? 김밥이 망가졌어. 오늘의 요리 김밥. 최고의 꼬마 요리사는 휘연, 도원, 지호. 망했어.